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 조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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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 조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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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밥 생각나는 양념 소스가 있다. 100% 국내산 재료로 오직 좋은 것만 한 곳에 모은 청양고추로 만든 고농축 프리미엄 소스. 찌개 요리, 볶음 요리 모든 것이 하나로 해결되는 만능 요리사. 주식회사 더밥. 우리의 울림이 들리시나요? 전북지역협의회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에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들의 공간. 그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울림과 함께여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 많은 울림을 모으고 더 건강한 울림을 만들어낼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국민TV 전북지역협의회. 외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아, 여기서는 보이는 것까지 담당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비주얼 담당까지 하고 있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아, 지금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전쟁 특집이죠. 일종의 특집. 5회째 하고 있는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한 번 하고 것이었는데 5번 가고 있습니다. 6번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장준하 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이신 이준영 선생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호스트시죠. 박한영 선생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은 지금 약간 좀 허탈해진 게 녹화 직전에 뭐 가져갔어요, 그죠? 예. 네. 저는 좀 전까지 지금 조합원께서 보내주신 참여를 씹고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지적에 잽싸게 가져갔습니다. 참 달았어요, 그죠? 네. 예. 예. 보통 방송 같으면 예. 녹화할 때 예. 딱 갖다 놨다가 네네. 방송 끝나면 도로 가져가 버리는데 그렇죠. 거꾸로 예. 돼 버렸어요. 거꾸로입니다. 우리 방송국은 허를 찌르는 게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메이크업도 스스로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건데 아예 우리는 없습니다만 좀 슬펐던 것은 과일이 달았다. 즉 가물 때 오히려 과일이 달잖아요. 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좀 과일이 커지면서 묽어지는데 그게 좀 가슴이 아픈 점이었습니다. 이 가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은 이 돌베개 새로 이제 냈습니다만 네. 신영복 선생의 평소의 글씨체와는 다른 네. 이런 굳건한 글씨체인데 여기 보면은 청년 시절의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청년 시절의 얘기를 하는데 3회 좀 넘게 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해방 이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이제 유신시대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얘기를 예, 하게 되겠습니다. 베트남전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베트남전을 장준하 선생님께서는 파병을 적극 반대하셨고요. 하지만 결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아들을 맨 먼저 전선으로 보내셨다 그러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국회의원 시절에 장준하 선생님이 맡으셨던 상임위원회가 네. 광복군 출신이셨기 때문에 이제 국방위원회에 이제 속하십니다. 네. 당시 국방위원으로서 논쟁이 심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군들의 파병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죠. 네. 근데 파병안이 국회에서 결의가 됩니다. 네.
국회를 통과한 거죠. 네. 그날 밤에 이제 자택에 돌아오셔서 큰아드님 장호건 선생님께 네. 내가 베트남에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큰아드님은 의아했죠. 예, 예. 반대하셨는데. 아니, 그건. 아버님 반대했는데 왜 저한테는 베트남에 가라 그러십니까? 막지 못했잖냐. 결정이 됐잖냐. 예. 누군가는 가야 된다. 너부터 가라. 예, 이 모습에서 참보수가. 예, 참다운 보수. 예, 참보수가 어떤 건지를 어떤 자세로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형의 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큰아드님은 해군으로 입대해서 베트남전에 파병이 되셨고요. 예. 총을 맞습니다. 아,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네. 오. 해군으로 갔는데 이상한 임무를 맡으셨다가 이제 육지에서 총을 맞으세요. 아, 배를 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호 선생님,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했는지에 대해 그 명령이죠.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시는데 어떻든 그래서 후송이 돼서 필리핀 네. 후송이 됐다가 이제 큰 상처는 아니셨어요. 아 그래요. 네, 큰 부상은 네. 아니셨고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하셔서 이제 국군병원에 네. 입원을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 네. 국방위원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 베트남에서 총을 맞고서 네. 국군병원으로 온 상태니까 국방부 장관, 네. 참모총장 네. 등등 이제 많은 별들이 장준하 선생님께서 병문안을 가시려고 할 때 동행을 합니다. 오. 이건 국방위원이니까.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너무나 멀쩡한 겁니다. 아, 네. 이미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치료를 받고 네네. 이제 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장관 이하 이렇게 높은 별들이 있는 데서 장 선생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문을 닫고 나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요? 단 한 마디의 말씀도 안 하시고. 너 이렇게 멀쩡해라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네. 그 왜 그러셨을까요? 엄청 좀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때. 섭섭하겠죠. 네. 예. 근데 뭐 장준하 선생님의 마음속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추를 해 본다라면은 많은 국군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전사하고 이제 장애인이 되고 하는 속에서 이 높은 관료나 장성들의 관심까지 받고 했는데 그렇다고 본인의 아들이 어디가 뭐 문제가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전사자나 이제 장애를 입는 국군들에게 미안하셨던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군요. 혼자 유추를 해봅니다. 네, 참 네. 엄격하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생활에 대해서 또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참 엄격하셨구나라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예. 그런 일면이 있었고, 뭐, 실제로는 이제, 그, 장호건 선생 맡겨진 임무도 그렇고, 또, 현지까지 가려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좀 방기하거나, 아, 이런 거 아닌가. 예. 네. 이런, 그, 보통의 병사보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하면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방기하지 않았나라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무사히 돌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장호건 선생을 저희가 가끔 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런 이면에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장준하라는 이름이 그 보통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물론 사상계 이후로 국회의원도 당선이 된 거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이런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장준하 선생의 그 박정희에 대한 투쟁이라고 네. 하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 이전. 네. 유신 이후. 유신 이전과 유신 이후. 예, 예. 예. 이 장준하 선생님 국방위원으로 계셨지만 국회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어떤 그런 사상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사상계, 예. 저는 63, 4, 5년도가 매우 중요하다. 63, 민정이항부터 65년 예. 한일협정까지. 예. 네. 63년 5.16 쿠데타 이후에는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관망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네. 빨리 접죠. 네. 일단 이 정권의 규정은 되었어요. 이 규정은 뭐냐면 민주헌법에 대한 파괴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장준성이 민족주의자로 이행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네, 첫 번째 바로 한일회담입니다. 네, 한일회담. 사실은 그 사상계, 사실 올해가 한일협정 50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964년대에 다뤘던 사상계 한일회담 특집호. 아. 하면 도서관에 자료집 있으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깊게 분석해 놨어요. 예. 일제 매국 조약으로. 즉, 박정희가 이렇게 반민주를 할 수 있었던 군인들의 백주 강도 취재 그 근원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근원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네. 어, 이상하다. 일제 때 만주국 장교로 있었던 시기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일본의 과거의 제국주의자들과 다시 손을 잡고 하는 협정이 사실들을 통해서 이 정권이 매국 정권이고 친일 정권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64년부터 되면 잘 알다시피 그 월남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월남 파병이 이루어지는데 이 월남 파병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요구였죠. 예. 물론 박정희가 요구를 했고 미국이 처음에 보류 했다가 미국이 나중에 급해지니까 받아들인 맞습니다. 거예요. 처음에는 박정희가 요구를 했어요. 예. 미국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예. 그런데 안데 존슨이 한국 파병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는 존슨 대통령 한국에 와주세요. 네. 항상 알지 우리 한국의 정권들은 미국 대통령이 와줘야 인증 샷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줄 테니까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겠다. 네. 이런 분위기가 함께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뭐냐면 이제 장준성이 크게 반대하죠. 네. 한국 청년의 피로서 예.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냐면 이 박정희 정권이 반민주 친일 그다음에 친외세라는 네. 그런 규정도 있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뭐냐면 유신이 가게 되면. 자, 유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칠사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를 일련한 과정에서 뭐냐면 칠사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대대 장준 선생의 충격적이었죠. 네. 왜냐하면 이 장준 선생은 이름에서는 통일주의자예요. 네. 남과 북의 지도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일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이렇게 박씨도 인정하지 않는데 네. 너희 두 사람이 남북의 지도자로서 진정으로 통일을 위해서 네. 그 약속을 이행한다면 나는 당신들을 각각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것이 배신당하는 겁니다. 배신당하면서는 뭐냐 박정희 유신으로 왔고 이 유신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황당하게 독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 유신이 1972년 10월 달 일어나고 나서 예. 잘 알다시피 1973년이 되면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죠 그 당시는 그 야당 지도자죠. 예. 이 DJ가 회의를 다면서 유신 비판합니다. 네. 그러다 73년대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일본에서 납치. 네, 납치당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예, 예. 예. 그게 바로 중정 작품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중앙정부, 지금의 국정원이죠. 예, 예. 예, 이 과정에서 뭐냐면 유신이라는 것이 한마디 헌법 위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뭐냐면 73년부터 이미 유신 반대 운동을 하게 되고. 반대 운동을 하고.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장준환 선생이 이제 제야로서 반유신이 나온 게 바로 이제 뭡니까?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폐기하라라는 그 취지에서 그런 것이죠. 폐기지만 이제 그 제목은 개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일본 서명운동.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박정희와 숙명의 일환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지금 박한영 선생님께서 유신 전과 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은 네. 유신 전에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고전에는 또 이제 사상계의 발행인으로서 네. 권도원을 이제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싸우시는 부분이 이제 정경유착 네. 그에 의한 부정부패 또 이제 민족정계 문제 이제 한일협정 문제 네. 그리고 인권의 문제 뭐 이렇게 굉장히 또 이제 안보의 문제 네. 뭐 이렇게 이제 북쪽의 특수부대 아이들이 울진도 오고 삼척도 그러니까 68년도 국면 그렇죠. 할 때 네. 이제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고 네. 근데 이제 유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는 모든 게 하나의 초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 민주 회복 뭐 부정부패 척결 모든 문제가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거를 네. 깨트려야만 네. 가능한 거기 때문에 73년도에 이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실 때부터는 정말 모든 초점을 그거 그렇군요. 그 당시에 남한 내에
어떤 모순의 집합이 바로 유신에 있다고 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유신헌법에. 모순의 응결이죠. 사실도 응결. 맞고. 근데 백만이 서명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흔히 보면 가두에서 서명 받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는 정부에 제출한다. 뭐 이렇게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 이런 걸 텐데 단순히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그런 네. 예. 그 지금 서명 용지들을 장호건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걸 예. 제가 예.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예. 예. 뭐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이고 네.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선생님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유명한 인물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 뭐 서명... 김정필 이런 사람은 없을 테고 물론. 그렇죠. 네. 이 힘이 갖는, 네. 서명의 힘이 갖는 게 굉장히 컸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청원운동으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서명을 대학가에서도 받고 길거리에서도 받고 네. 전국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시위와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이 이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는 개헌의 소용돌이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의 제목만 본다면 네. 굉장히 점잖고 비폭력적이고 그런 거로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각 대학에서 이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굉장한 시위와 충돌이 생겨나. 하긴 그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 서명용지를 가지고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투쟁. 맞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신체제는 사실상의 그 준계엄 상태예요. 아, 네네네. 이 헌법 준계엄 상태고도 대통령 필요하다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긴급 조치를 발동하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네. 어떤 긴급 조치를 할지 지 마음이에요. 헌법 위에 있는 거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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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긴급 조치하니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청원 운동을 막기 위해서 긴급 조치 1, 2호를 청으로 발동을 하고 그렇군요. 그 그렇죠. 첫 번째 구속자로 이제 장준하 선생님과 백기환 선생님이 이제 검거가 되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두 분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않고 네. 비상 군법 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군법 회의. 그러니까 계엄 상태라는 그러게요, 거죠. 그러게요, 진짜. 아, 거기가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긴급 조치 1, 2호가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개헌 청원 운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걸 그러면 개헌 청원 운동에 대해서 뭐냐면 일반적인 집회 뭐 시위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집시법.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 유신헌법에 대통령의 네.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안 된다. 마음에 네.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급 조치 제1호는 뭐냐?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이나 예. 또는 개헌 청원 운동 네. 이 자체는 비상군법 회의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법률적 절차 일반법에 의하지 않고 바로 비상군법 회의로 회부한다가 1호고 그렇군요. 2호는 뭐냐 군법 회의 설치령이에요. 예, 이렇게 돼서 행위 뭐냐 최고 15년 행위잖아요. 네. 그 여기에 개헌 상황이죠. 예, 여기서 보니까 74년 1월 예. 이 비상군법 회의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예. 그렇죠. 백기환 선생하고 네. 같이 받았죠. 네, 그래서 백기환 선생은 지금의 그 백기환 선생, 네. 예, 당시라고 한다면은 한 40살 전후에 그런 혈기방장한 그런 나이였을 테요. 소위 말해서 네. 장준하 선생님의 이제 그 63세대 출신의 운동권 학생들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 부대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제 그 청년 부대 맏형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백기환 선생님이시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전후에, 그러니까 해방 후에 전후에 새롭게 자라나는 네. 청년 운동가들. 네. 그렇죠. 거기에 그 맏형격으로 계셨던 네. 백기환 선생과 함께 15년형을 그, 선고받고 긴급조치를. 근데 그 와중에 74년이라고 하는 특히 8월 15일이죠. 74년 문세가. 8월 15일. 예, 문세강에 의한 그 저격. 그부터 좀 박정희가 뭐라 그러나 평상심을 좀 잃었다고 하나요? 좀 변화가 쉽게 말해서 원래도 이렇게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민주주의를 체득했다거나 네네. 또는 이제 국가 통치의 기본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네. 받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만주군, 구일본군 그렇죠. 가장 예. 원래도 이렇게 안 좋았던 분인데 네. 이제 원래도 안 좋았던 사람인데. 예. 부인이 이제 문세강의 총에 맞아서 문세강이 총
직접 맞지는 않죠. 이게 흉 이게 피탄이었죠. 네네. 예,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 예. 그때부터 더 이게 망가져가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러니까 이 박쥐가 피폐해진다는 것은 장준환 선생의 투쟁이 더 격화되는 것하고 상관관계에서 예를 들면 유신이 72년 10월 14일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73년에 본격적인 유신 체제가 되죠. 예. 이 근데 74년부터 저항운동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73년에 시작할 때 유신 저항운동의 물꼬를 튼 분이 바로 장준환 선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 첫 물꼬에 대한 첫 단합이 긴급조치 조치 1호와 2호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1월 달에 긴급조치 1, 2호가 발동되고 나서 그다음 4월 달에 되면 바로 긴급조치 4호가 나옵니다. 아. 네. 앞에 3호는 이제 경제조항이니까 이거 넘어가기로 네. 하고. 네. 이 4호는 바로 민청학년에 불렸죠. 아. 민주청년학생연합. 네. 바로 해서 대규모의 학생들, 우리 잘 아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국회를 하셨던 분, 남영동 대공문실에 나온 분 있잖아요. 김근태 선생님. 예, 바로 김근태 선생님과 네. 관계된 이철 의원이라든지. 이철 전 의원. 예, 이런 네. 전국 학생들을 전부 다 공산주의와 북한과 연결된 어떤 그런 조직으로 엮어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긴급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해가지고 네. 긴급조치로 구속돼서 감옥으로 간 학생들이 그리고 민주인사들이 1,000명이 조금 안 돼요. 900 몇십 명으로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60년대 또는 7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은 긴급조치에 대다수가 이렇게 걸려서 감옥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표현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한 말씀으로는 70년대 유신하에서 감옥으로 가는 분을 네. 활짝 연 분이 장준하 선생님이다. 아. 예, 그분이 감옥에서 나오는 문을 연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을.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70년대에 수많은 학생과 민주인사들이 줄줄줄줄 1,000명 가까이 감옥으로 들어가셨다. 그렇죠. 그 다음 이어서 제야인사들. 탄압의 빌미를 주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준하 선생을 따라서 다들 투쟁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뜻이 옳기 때문에 쫓아갔다라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신헌법이 워낙 살벌하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어디서 저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때, 이른바 요즘 말로는 거침없이 하이킥이 나간 거예요. 아, 그 장준하 선생께서.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국의 학생 조직들이 연결돼가지고 민청학년운동이 있었고, 여기서 4월 달에 간첩 사건을 엮어낸 게 긴급조치 4호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정찰제 재판. 정찰제 재판. 아, 네네. 예, 검사가 구형한 대로 판사는 땡땡땡땡해서 이걸 한승을 변호사께서 정찰제 재판이라고 변호사? 했고. 네, 감사원장을 지내셨다. 예, 이러면서 뭐냐면 네. 이, 나온 말이 전 국토의 감옥화. 아, 예. 전 국민의 죄수화. 원래 북한의. 북한의 4대 군사노선. 그렇죠. 패러디군요. 전 국토의 요새화. 네, 전 인민의 네. 무장화를 오히려 빗대어가지고. 네. 전 국토의 감옥화. 전 국민의 재수화라고 했고 이런 시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사실 했지만 이 바로 74년이 장준환이 들어가면서지만 그것이 후속으로 이어지는 운동들이 굉장히 커지죠. 아까 네. 민청학년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유언론 실체 협회인가요? 자유언론 실체 선언이 나오죠. 네.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의 네. 그 기자들이 네. 지금 있는 기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네. 기자는 상관없습니다. 그 기자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망하고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왼쪽에 네. 동아일보에 그때 동아투이 선배들의 예. 그 글이 자유론 그렇죠. 실천 선언문이 예. 예. 그대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언론도 드디어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뭐냐 박제가 탄압하는 게 이른바 동아일보에서 백지 광고고 사태가 일어나고. 아, 예, 예. 그러고 나서 74년 11월 달이 되면 민주회복 국민회의라고 나옵니다. 진정한 제야 이제 민주운동 단체가 전국적인 네. 단체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힘이 예.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장준환 선생은 반유신투쟁의 선봉에서 제야운동에 제야민주운동에 또 기수로서 나오게 되죠. 자 이분께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야당의 대연합을 진보 대연합을 성사시키면서 강력한 야당 신민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때는 이미 제야에 예, 제야의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그 와중에 예, 구속이 돼서 15년형을 받았는데 풀려 나오셨죠? 예, 심장협심증은 돌베개에도 나옵니다만 네. 청년기부터 있던 병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에서 육천리 장정 중에도 한번 쓰러지셔서 그렇군요. 이제 복민병원이라고 하는데 김준혁 선생이 업고 갔었죠. 예. 그래서 이 병은 이제
지병이셨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강건하신 분인데 네. 몸이 그런 지병이 있을 만큼 그런 불안전한 면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보석으로 그러면 정보석으로 1년을 채 못 채우시고 네. 한 11개월 열흘 투옥 생활을 하셨다가 74년 석방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민재국 네. 국민회의가 11월 때 만들어지고 나서 네. 곧 장 선생이 네. 추억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장 선생님이 1, 2호 긴조 1, 2호로 구속되신 후에 네. 이제 많은 변화와 이제 전국적인 어떤 개헌을 위한 반유신의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에피소드입니다만은 개헌 청원 운동을 하실 때 네. 전국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강연도 하셨어요. 네, 네. 물론 이제 74년 12월 병보석 나오신 후에도 이제 전국을 돌기도 하셨는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참 지금 상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만 네. 어떻든 옛날에 70년대 초반에 김지하 선생 이야기를 하면은 네. 많이 장준하 선생님을 이제 보필을 했던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이 김지하 선생이 장준하 선생께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강연만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네. 이번에 저희 학교에 기타를 잘 치는 애 하나하고 네. 북을 잘 치는 애가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 강연 전후에 좀 흥을 돋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자. 예. 그래서 이제 기타 잘 치시는 분이 김민기 선생님이시고 네. 북 잘 치시는 분이 알겠어요. 누구십니까? 임진택 선생님. 아닙니다. 아니요? 김영동 선생님. 와, 지금 국립 그 우리나라의 그 국악계 네. 큰 어르신 김영동 선생. 김영동 선생이시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화 영역에서 또 이제 70년대 초반 학번들의 어떤 문화적 역량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서의 큰 또 자산이 되고 역량이 그렇죠.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 개헌청원 운동에서 이게 나오게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74년을 네. 넘어가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거기서 박승 네. 우리가 지금도 역사의 수수께끼라는 네. 우리 74년 8월 광복절 날 네. 문세강에 의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네, 네. 이것이 이 중간에서 과연 어떤 맥락을 가지느냐가 지금도 수수께끼를 갖는 거죠. 네. 네. 왜냐 사실 박정희 정권은 이때부터 대단한 그 75년까지 대단히 뭐냐 공격을 당합니다. 네. 그 정당성도 상실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런 식에서 뭐냐면 박정희 정권 위기 모면의 한 계기가 됐던 것이 뜻밖에도 유용수 여사 피격 사건이었다. 네, 사실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전 이승만 인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 운영도 힘들어지지 않는가 뭐 이럴 때였는데 전쟁이 구원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국난이 닫히면은. 그 보수파들이 유리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 74년 8월 15일을 그 기점으로 해서 박정희의 반동적인 정치가 더 가속화되고, 또한 장준환 선생의 투쟁이 더 이렇게 격렬해지는데 그 와중에 74년 12월에 석방이 되고 그때부터가 문제죠. 근데 문제 그렇게 네. 된다면 당시에 그 뭐라 그러나요 중정과 정부의 탄압이라던가요 뭐 이런 준비라던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준환 선생과 관련해서 74년 12월에 병보석으로 나오시면서 네. 곧바로 이제 지금 명동에 있는 백병원으로 입원을 하십니다. 예. 백병원으로 많은 분들이 면회를 오시는 거죠. 이제 병문안을. 근데 그 와중에도 침대 밑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용지를 꺼내셨다고. 예. 병원 침상 밑에 네. 그 용지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좀 각별하신 분들이 좀 몸이 낫거든 하라 하는데 이거를 늦출 수가 없다. 그렇구나. 그러시면서 감옥에 한 11개월 여기 계시면서 이게 많은 구상들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상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문제 이게 과정들이 생기는데 이제 75년 3월에 이제 중앙정보부의 보고서에 보면 이제. 위해 분자 관찰 계획 보고서라고. 네, 위해 분자 관찰 계획 보고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장준하의 개헌 운동 계획을 사전 탄지해 네. 와해 봉쇄함으로써 조직 확장과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 공작 필요시 보고 후 실시한다. 와,
일단요. 1975년 예. 3월 31일. 1975년 3월 30일 봄인데 네. 그러니까 위해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장준하 선생을 지칭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공작 필요시 보고 실시한다는 여기서 공작이라는 것은 뭐 돈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헌운동 계획을 먼저 탐지해서 네. 와해 봉쇄하고 네. 조직 확장과 세력 확장을 방지하는데 그렇군요. 여기에 필요한 공작이 있다라면은 보고 실시하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요구하는 세력,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세력을 위해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의 위해분자죠.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제거 대상이에요. 제거 대상. 아. 이 당시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검정색 지프차를 타고 아, 네. 이제 움직이셨는데 장남이신 장호건 선생께서 주로 운전을 하셨습니다. 아, 네네. 이제 장호건 선생 말씀 들어보면 뒤에 차들이 항상 야구방망이를 갖고 다니셨다고. 너무 미행이 많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이제 너무 미행이 많이 붙으니까 장준하 선생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양화대교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2한강교. 제2한강교. 건너시다 말고 차를 세우시고. 네, 네. 방망이를 들고 가셔서 뒤에 쫓아오던. 네. 정보부 차를 깼다 그럽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쫓아댕기지 말라. 네. 장준하 선생님이 사실은 이렇게 아주 깊은 신앙인이지만 네. 대단히 열혈남아잖아요. 아, 네. 그리고 그다음에 행동파시고. 예, 그 특수부대 출신 아니에요, 사실 광복군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단지가 보통 사람의 허벅지만큼 강렬할 정도였다 그래요. 아, 그 네. 종아리가 그러니까 종아리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단련된 선수 정도. 정도의 허벅지를 네. 갖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끼 신경을 보시면 안 되고. 그렇군요. 네. 그런 분이니까. 하긴 장호건 선생도 보면 장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몸 다 부시시고. 네. 그래서 이쁜 이게 어떤 정도로 밀착 감시를 했냐 그러면은 장 선생님 사무실이나 자택에 전화도 처음 물론이고 네. 안방에서 사모님과 또는 아이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가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완전히 그 녹취가 됐다는 얘기군요.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사생활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연예인들도 파파라치를 어느 정도 홍보에 그 뭐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파파라치가 따라붙으면 내가 그 정도 인기가 있는가 네. 이렇게 하면서도 지나칠 경우에는 그 히스테리를 부리잖아요. 뭐 그렇죠. 히스테리성에 그런 걸 합니다만 이건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 행위를 하는데 정당한 행위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따라붙었을 때는 뭔가가 네. 있었죠. 네. 근데 그 구속되기 시기 전에 했던 개헌청원과는 네. 좀 더 다른 네. 보다 큰 운동을 준비하시지 않으셨나 아. 자, 이 부분이 그런 추측들이 이제, 되어지죠. 네. 네. 그럼 보석 병보소로 출감하신 다음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신 체제가 네. 계속적인 탄압 뭐 강경 일변도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75년에 오게 되면 그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크게 일합니다. 교련 반대 대모. 네. 그러니까 대학의 병영화죠. 그래서 교련을 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뭐냐고 반대인데 75년도 4월 8일 날 긴급조치 제7호가 나와요. 네. 그게 고려대학교만 휴교를 내는데 그게 교련 반대, 결국 유신 반대 시위죠. 네. 그래서 한 학교로 그 휴교를 때린 거예요. 아. 위수령. 네, 유신하고. 예. 정문 앞에 탱크가 들어가고 네. 있죠. 전체 위수령이고 그다음에 고대는 네. 휴교령이 나오죠. 휴교령.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긴급조치 이제 9호가 나와요. 네. 김문재 씨 구호는 뭐냐면 일체 비방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 도피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김문재 씨 제9호가 75년 나온 것은 전 국민 자체가 실제 재수예요. 재수로 간주하는 법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차하면 영창에 감옥에 넣겠다는. 네. 내가 볼 때는 그 이준석 씨도 알겠지만 이 감에 따라서 더 강화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 것은 네. 장준하 선생님이 개원 청원 서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더 나빠지고 있는데. 또 그 실제 개헌 청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방송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도 한 두 번 정도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과연 장준하 선생님은 75년도에 뭘 하려고 하셨던 거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문도 많고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좀 여쭤봤습니다. 법정수님께도 여쭤보고 김수환 추기경님께도 여쭤봤습니다. 근데 다 그때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던 분들이셨으니까 그러니까 75년도에 장준하 선생님이 주요하게 만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도 법정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장 선생님이 뭐뭐뭐를 하라고 했지 내가 하는 일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 그렇군요. 장준하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했지 장준하 선생님이 큰 그림을 그리셨다라면 그 그림이 뭔지는 난 알 수가 없다. 아, 지금도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수님 다 타게 하셨는데 네. 그러셨고요. 홍남순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홍남순 변호사님은 광주에? 예. 광주 지역에서 뜻 있는 분들을 많이 규합해놓으라 네. 정도만 네. 받으셨고 법정수님은 불교 종교계에서 뜻 있는 동지들을 많이 모아놔라 뭐 이런 정도 하긴 어떤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당 국회의원이었을 때 전방 사단인가요? 거기 감사하러 갔을 때 전혀 그 뭐라 그러나 그 당시 다른 국회의원들과 같은 특별 대우를 바란다거나 그런 또 유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밝히지 않은 그런 장준하 의원에게 크게 감명받은 네, 예. 그건 일선 사단장이었죠. 일선 사단장이었던 김재규. 장준하 선생님을 존경한 군인들이 많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파월 총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도 아, 장준하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최명신 장군은 파병 자체를 반대했었고 그리고 하지만 유격전에 대학했기 때문에 초대 파월 사령관으로 갔었고 네. 또 유신만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네. 해서 결국은 박정희와 멀어지게 된 맞습니다. 네,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좀 광복군 출신의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의 장준하 선생님과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품행과 품성과 네. 인격이 매우 뛰어나신 장준하 선생님께 감화한 군인들은 많았죠. 근데 그 중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 부장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타게 하셨고, 네. 어떤 분은 그러죠. 장준하 선생님이 특수부대 이제 그 게릴라전에 이제 전문가시니까 결국은 박정희와 큰 맞짱을 준비하신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는 군의 힘이 필요했을 네. 것이고 그게 김재규 장군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은 하십니다. 추측은 하죠. 예,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 법정수님도 모르신다. 김수환 추기경님도 모르신다. 나는 그냥 내 분야에서 준비를 하라고 했을 뿐이다. 홍남순 변호사는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라. 그뿐이다 나는. 근데 선생님이 뭔 생각하셨는지 난 알 수가 없다. 매우 그 지적인 분이셨지만 또 문약에 빠지지 않은 네. 예 과감한 행동주의자 하지만 그 모험을 할 만큼 그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무모한 분은 아니었다. 근데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그런 유추들을 추측들을 네. 상상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들을 만드셨어요. 네. 전혀 안 하시던 아버님 묘소하고 김구 선생님 묘소에 가서 성묘를 하시고 아. 손으로 풀을 다 뜯고 1975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직전에, 예. 그리고 그 장준하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렇죠. 사모님이신 김희숙 여사님은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십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양 집안에서 처음에 좀 문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네. 장준하 선생님께서 그 김구 선생님이 장복사라고 부를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 네. 그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혼배성사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평생 그게 좀 한스러웠던 사모님을 위해서 네.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아. 명동성을 내고 혼배성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을 풀어주신 거죠. 또 하나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네. 장준하 선생님을 불러서 임시정부 태극기를 맡기셨지 않습니까? 예. 장준하 선생님이 등불 잡지
뭐 재단 잡지를 전쟁통에 다 분실하셨지만 그 태극기만은 지키셨어요. 예. 그 태극기를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똑같이 네. 1975년 8월 15일 날 이화여대 박물관에다 기증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장준하 선생님한테 예. 그거를 맡기셨는데 장준하 선생님은 그걸 이대 박물관에다가 맡기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틀 후에 똑같이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징조가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과 같다고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네. 주변 정리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 낙하산 타는 그 작전 직전에 모든 개인 소품을 다 태우고 삭발하셨던 네, 청년 시절에 예, 그런 네.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를 보이시죠.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은 그 당시에 옆에서 보필했던 분들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네. 그 박정희 유신 정권과의 그 대회전을 준비하시는 건 아닌가? 대회전이라기보다 결전이라. 결전.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유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서면되고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거 했다가 이미 네. 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헌 운동을 넘어서 더 강력한 운동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했고 이미 민창현 사건 때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점차 과격화되고 있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장준하 선생 같은 우리가 말할 때 제야지만 전투적 제야의 등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진짜 행동하는 제야죠. 예, 그냥 그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분이 24시간 감시 체제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운신의 폭 매우 좁았지만 또 대신 그만큼 극복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뭐 김준 선생님한테 말씀 들어봐도 우리는 옛날에 OSS 하면서 여러 가지 비밀 이렇게 문서 소각이라든지 네. 증거 없이 많이 배웠다. 그래서 네. 장준하의 삶도 그랬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어떤 그 무엇이 뭔가를 단지 그 세 가지 어떤 정황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출해 보지만. 그 이러한 유추들이 어쩌면 장준하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과 관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1975년 8월 17일이죠. 네. 예, 돌아가신 게. 네. 네. 지금 그 장 선생님의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라던가 또는 그 후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장준하 정신 이어받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실은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자체면 또 많은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지금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아있는데 정리를 지금 5회에 걸친 그런 장준하 선생의 특집을 정리를 하기에 몇 마디 말로 하기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아니 에피소드도 네. 좀 많이 남아서 에피소드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요? 예. 예. 에피소드가 많이 계신 분이에요. 네. 의외로. 일단 두 가지는 아 이거 장준하 선생님께 제가 송구스러운데 좀 나쁜 남자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쁜 남자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뭐 사료에 충실한다면은 팩트에 충실하다가 근데 뭐 그 장준하 예. 선생님께서 일본군 쫄병으로 입대하셨다가 네. 그 돌백에 암호를 남기시고 탈출한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이제 해방 후에 신문에 임시정부 일진 황국자 명단에 장준하 선생이 낀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식자이신 장준하 선생님 아버님께서 본 거고. 예. 놀라시죠? 예. 죽었나 살았나 했는데. 네. 김구준성님을 모시고 온 거기에 장준하라고. 매스컴 탄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알고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예. 예. 장준하 선생님께서 귀국하셔가지고 북쪽으로 이미 분단된 네.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는 북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님과 형제와 부인을 이제 찾고 네. 이제 넘어와라 네.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네. 38선 근처로 와요. 네. 와가지고 38선을 넘는데 3일 걸리셨다 그래요.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 안내하는 38선을 힘들게 넘으시고. 그때는 이제 남한에 속했던 개성까지 옵니다. 네. 개성에서 경교장으로 네. 장준하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경교장으로 전화를 해요. 네. 저 개성에 왔습니다. 아.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네. 서울역 가는. 네. 그럼 몇 시에 도착한다. 네. 그래 이제 그 떨리는 목소리에 신랑 네. 목소리를 듣고 네. 네.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서울역에 장 선생님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OSS 동지들이 아이고. 지프차를 타고 네. 몇 대가 쫙 있는데 그때까지 다 OSS 군복을 입고 계셨던 것 네. 같아요. 권총을 차고 폼 나네요. 카키색 예. 군복을 딱 네, 입고 네, 네, 네. 그 동지들이 같이 막 환호를 네,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그 증언을 듣고 네. 아, 사모님, 일본군 쫄병으로 끌려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네네. 아, 너무 멋있어. 이거 백마탄 왕자님이시네요. 했더니 네네. 사모님께서, 아유, 나쁜 양반. 왜요? 왜요? 손도 안 잡아주고, 안아주지도 않고, 네. 첫마디가, 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냐도 없고, 네. 딱 두 글자를 뱉으셨답니다. 뭐라고요? 타라. 완전 경상도 남자 시리즈네. 자는 야, 타 이거예요? 야, 자는 안 나왔으니까요. 예, 예, 예. 딱 두 글자 예. 타라 그러셨다. 지프차에 타라. 네. 그러니까 남들이 있고 이렇게 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정 표현에 참 약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그 방송 초입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네. 네.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리 여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간 거 가족으로서는 그렇다면 이 일화가 장준호 선생이 그 가장으로서 또 가족이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너무 소홀했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뭐 더불어 이야기하면은 김구 주석께서 정동교회로 네. 이제 사모님이신 김희숙 여사를 불러요. 네. 이제 나이 어린 신부가 김구 선생이 부르니까 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겠죠. 네. 갔는데 내가 장준하 군을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네. 고생을 많이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신부한테 내가 줄 게 없는데 이거 하나 선물로 준다고 금가락지를 주십니다. 금가락지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그 급이겠죠. 예. 그 당시로. 네. 근데 그걸 하필이면은 그 교회 바깥에 지나가던 어떤 여 집사가 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아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아, 저 김희숙 신부 세대 너무 부럽다. 아. 김구 주성님한테 이게 반지도 선물 받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감춰놨죠. 김희숙 여사님은 네, 네. 언제 장준하 선생님이 활동비 없다고 갖고 가실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가락지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것은 그 보석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비상시에는 이걸 네. 팔아서 네. 써라. 예. 근데 결국은 그 집사 아줌마가 소문을 쫙 낸 거죠. 네. 이제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네. 저 세대 참 좋겠다. 좋겠다. 네. 이제 장 선생님 귀에 들어가셔서 어느 날 밤에 오시더니 내놔라. 멀려. 김구 선생님 죽은 가락지 내놔라. 왜요? 제 건데요. 활동비 없다. 내놔라. 그래서 뺏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남자네요. 뭐 그런 이제 삶을 계속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 가족과 가정을 돌보는 데는 많이 소홀하셨던 옛날 남자들 말이죠. 네. 지금 실은 뭐 제가 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옛날 남자들은 그 좌우를 떠나서 밖에서 돈은 버는데 집에 가져다 주진 않는다. 난 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도 장준호 선생님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 뭐. 오늘 안 보셨어. 조선왕조 실록 같은 데 보면 네네. 청백리라든지 훌륭한 사람이 얘기 나올 때 끝에 나오면 불고 가사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네. 안 입을 자, 돌아볼 곳자, 집 갖자, 일수자. 집안일은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가장 무책임한 남편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볼 때 이런 게 그냥 가부장제의 입장에서 네. 방탕하거나 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바람이 난 사람들이 네. 뭐 집안 안 돌아보는 문제하고 달리 장준호는 굉장히 가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네. 아이들에게 굉장히 네.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상했어요. 아, 네. 그럼요. 아이들한테 잘하셨다고요? 이제 교육을 돈이 드는 거를 제외하면은 네.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장준호 씨 뭐 성공 후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성공 후사. 아, 그러니까 공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도 네. 아들 문제 있을 때 본인은 국방위원으로서 병력의 의무라는 부분 속에서 자기 아들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 막았다라고 하는. 네. 금가락지까지 팔아야만 운동할 수밖에 없었던 맞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엄혹함. 네. 이것이 같이 이야기돼야 되지. 맞습니다.
그 시대의 어복함을 빼버리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역시 이 방송에서는 개그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다큐로 끝납니다. 네, 장준하 예. 선생, 예, 지금 5회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이유라던가 이 이유라던가 돌아가신 이후라던가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 1975년 8월 1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8월 달에 하는 걸로. 이제 한 분씩 얘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그 태어나서부터 자란 남, 그리고 청년 시절,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 그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유신 시대, 유신을 지나면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나중엔 제자의 대통령으로서, 그 일생을 참 부족하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다섯 번의 시리즈를 마치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던가요? 정리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장준하 선생님만은 아는 일일 겁니다. 네. 그 중국 땅에서 또 태평양에서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싸우셨고 네. 또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싸우셨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빼앗기셨습니다. 네. 근데 또 기꺼이 내놓으시기도 했고 제가 중국 땅을 장준하 선생님의 그 싸움의 길 그리고 조선 의용군의 그 전투 장소까지 다 가서 든 생각인데 장준하 선생님 그렇게 기꺼이 죽으려고 하셨고 또 기꺼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선열들이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네. 내가 죽으면 그거로 끝인데 나의 청춘이 내 삶이 끝인데 왜 이렇게 기꺼이 목숨을 던지셨고 목숨을 던지려고 했던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청춘에를 바치는 대가에 피를 바치는 대가로 만들어질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라들을 심장에 꿈꾸고 있었을 것이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피와 청춘의 대가로서 만들어지려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던져서 만들고 싶었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만들어졌는가? 네. 장준하 선생은 그것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먼저 죽으셨던 분들 본인이 목숨을 바치려고 했을 때 만들고 싶었던,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나라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셨던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들어졌다라면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근데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 또한 저희가 앞으로 숙제이고 사명이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분들이 이렇게 분단된 나라, 또 친일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라, 300만 명이 아사하는 나라, 민주주의가 집합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장준하 선생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사실은 장준하 선생을 우리 현대사의 참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근데 장준하 선생 같은 게 강북군 자체 활동 자체는 그걸 끊어서 보자면 그 시대 자체에서 보면 그 지위가 높은 건 아니겠죠. 김구 네. 선생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저는 오히려 강북군에서 살았던 삶 자체가 해방 이후에 철저한 민주주의자로서 네. 민족주의자로서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바로 그 과거의 그 삶들과 일관성으로서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저는 흔히 요즘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상한 그 수구들이 많아요. 전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네, 네. 독재, 파쇼 이런 데 앞장서고 있고 민주주의를 거의 유린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꼭 얘기할 때 자유민주라는 말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장준하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였어요. 네. 그 특히 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항하는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자는 반공주의자들이 많잖아요. 장준하 선생도 반공주의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반공을 핑계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장준하 선생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공 대신 통일과 결합시킵니다.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주의자를 나오면서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과 새로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즉 자유민주주의자이면서도 반공이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의 길로 바라보면서 민족주의로 그걸 재정립시키고 이럴 때 새로운 주체를 찾게 되죠. 왜?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을 넘어서는 민족주의가 결합되고 남북을 아울러 내다다 보니까 이 새로운 변화의 주체는 민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민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것은 바로 그 장자성의 빈소에 왔던 백규환 선생님이라든지 네. 문익환 목사님에서 민중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행태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까지 병역에서 뺀 자들이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금가락지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치부를 하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답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장준환 선생님의 삶은 우리에게 던져준 시사점이 많겠죠. 정말 많습니다. 다 5회에 걸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일을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